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대광 기술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하고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원래 그 공사업체를 많이 했었어요. 공사업체에서 한 15년 이상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뭔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대부분 그 학생분들이 어려운 게 실무적인 거하고 지금 내가 배우는 거하고 이렇게 접목이 잘안 된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주로다가 실무적인 내용하고 이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이제 배우면서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론 여기에는 이제 공부하면서 시험에 뭐 자격증 시험에 취득하는 거 이거와도 관련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공부하는 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공부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공부한 내용을 또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사진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사진들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진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교재 201페이지가 되죠. 예,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방시설의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들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소방시설의 종류가 뭔지 우리가 잘 분류하면은 전체적으로 소방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분류가 잘안 되거나 어렵다 그러면은 이게 시험 보거나 또는 소방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분류하는 거를 좀 잘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 첫 번째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우리가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또그 다섯 가지 중에 각 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잘 분류해서 본인이 이제 이해하고 쓸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방시설의 종류의 첫 번째는 소화설비입니다. 소화설비. 자, 물 속에 또는 그 밖의 소화약재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물이 빠질 수가 없죠. 예, 물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뿐만 아니라 소화약재를 사용해서 우리가 소화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여섯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소화기구가 나오죠? 예. 소화기구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화기, 그 다음에 간이소화용구, 그리고 세 번째 자동확산소화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아마 소화기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소화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요 그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분말소화기라고 하죠. 3.3.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화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이소화용구라는 것이 있죠. 에어졸식 소화용구 또는 투척용이라고도 있어요. 던지면서 소화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및 소화약재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동확산소화기가 있죠. 자동확산소화기. 아마 이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예. 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이제 화기를 담당하는 쪽, 화기가 있는 쪽에는 요 확산소화기를 설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그 주방 쪽에 달려있기도 하고 또는 그 외에 많이 달려있는 거는 이제 보일러실에 달려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동확산 소화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구 쪽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소화기, 그 다음에 간이 소화용구 중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자동확산 소화기가 있다. 자, 두 번째로 자동 소화 장치가 있습니다. 자동 소화 장치. 말 그대로 자동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공간에서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자동 소화 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안에 여섯 가지가 또 들어가 있죠. 이 부분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아마 일부 아파트에서 볼 수 있었던 걸 기억할 겁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주방 위에 설치가 돼 있으면서 팬 안에 또는 뭐 싱크대 안에 그 소화약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약제고, 그 다음에 상업용도 있습니다. 뭐 거의 마찬가지예요. 의미는. 그 다음에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는 전기 분전반이에요. 전기함인데 전기함 안에 어떤 전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소화할 거냐. 이 자동 소화 장치가 이 안에 온도나 또는 어떤 화기를 감지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캐비넷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네 번째로 가스 자동 소화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말 자동 소화 장치. 분말 소화기를 자동으로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체 에어졸 자동 소화 장치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우리는 자동 소화 장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게 세 번째, 옥내 소화전 설비예요. 옥내 소화전 설비. 아마 옥내 소화전 설비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죠. 건물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소화전 있고요. 이 소화전 안에, 우리가 물을 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옥내 소화전 설비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수릴 옥내 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 활동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호수를 빼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옥내 소화전 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네 번째 게 스프링쿨러 설비 되어 있죠. 그 스프링쿨러 설비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게 스프링쿨러 설비, 그 다음에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 뭐 원리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쿨러 설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 달려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천장 위에, 천장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사용되는데 물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나가냐, 뿌려지느냐를 이제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형태들도 있지만 어쨌든 물이 뿌려지는 형태를 다 우리는 스프링쿨러 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분무 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 분무가 첫 번째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미분무라고도 나오죠. 물은 물인데 입자가 좀 더 고운 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 앞에 포소화 설비가 나오는데요. 포소화 설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품 형태로 나오는 소화약제라고 보시면 돼요. 거품 형태로 나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소화 설비 쪽에 가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한 사진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소화약제가 이산화탄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청정소화 소화약제 소화 설비.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분말 소화 설비. 여덟 번째는 강화액 소화 설비입니다. 이렇게 소화 설비에는 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약제들을 많이 사용해요. 다른 재질들을 많이 사용하게 있고, 이 재질마다 다들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그 특징들은 나중에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소화설비의 여섯 번째가, 이제, 옥외소화전 설비입니다. 옥외소화전 설비. 예, 옥외소화전 설비도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입구나 아니면 회사의 중간 정도에, 그죠? 회사의 공간의 어느 중간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소화전 설비고, 실제로 이 옥외소화전 설비를 이제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이 호수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옥외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는 옥외소화전 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소화시설의 종류,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경보설비를 볼 수 있습니다. 경보설비. 이 경보설비는, 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보설비.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이다. 예. 이게 의미를, 뭐, 우리가 주제에서도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경보하는 설비. 그렇죠? 예, 그래서 경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우리 그 기본적으로 경보 설비는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아홉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를 한 가지씩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에 보면요. 자, 우리가 화재 발생 사실을 경보하는 거, 통보하는 거. 첫 번째 거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예,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여기 보시면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어요. 이쪽 두 개가, 예,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자, 왜 단독이라고 할까요? 네, 아마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배선으로다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감지기 자체가 독립적으로, 예, 활동을 해요. 그래서 감지기가 이 실내에 만일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다라면은 스스로 감지를 하고 또 스스로, 예, 경보를 하고 혼자서,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름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 나중에 이제 그림을 더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 요, 감지기 안에 내부의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비상 경보 설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보 설비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비상 경보 설비는 흔히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요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수신기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신기. 이 발신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가운데 우리가 경종이라는 게 있죠. 예, 우리 흔히 발신기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구 경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수신기 위에 있는 경종은 우리가 주경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좀 잘 정리해 놓으신 게 필요한데, 예. 그래서 이 전체를, 예,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상 경보 설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비상 경보 설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좀 이따가, 예, 네 번째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또 구분을 좀 잘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예, 비상경보설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상경보설비에 비상배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는데, 비상배설비는 우리가 이렇게 벨 가지고 경종을 가지고서 하는 걸 이제 비상배설비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사이렌이라고 합니다. 예, 사이렌을 가지고선 경보를 하는 거를 우리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비상경보 설비는 수동이든 자동이든 다 경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시각경보기가 있습니다. 시각경보기. 예, 여기 이렇게 생겨 있어요. 예, 시각경보기가. 아마 그 대부분 이제 문 쪽에 달려 있기도 하고요. 예, 아마 앉았던 소화 수신기나 어떤 장치 위에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시각경보기는 소리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뭘 바래요? 예, 빛을 바라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해서 예, 어떤 출구를 알려주든지 아니면 예, 소화설비 쪽으로 예, 안내하는 방법 예, 이런 방법으로 시각경보기가 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자동화재 탐지설비입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글씨가 써 있는 거, 글씨가 써 있는 부분들은 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예,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보면은 기본적으로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신기. 수신기가 있고, 수신기 위에는 주경종이 달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이제 발신기. 발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발신기 안에는 역시 또 지구경종이 들어가 있죠? 예, 이 안에 지구경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감지기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 감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감지기의 동작에 의해서 수신기가 신호를 받고 수신기에서 어떻게 발신기나 발신기 경종 또는 주경종의 그 소리를 울려서 경보를 해주는 방식이 기본적인 자탐 설비의 예, 기본 구성이에요. 자, 아까 경보 설비하고 두 번째 우리가 비상 경보 설비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예, 여기 감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감지기가 예, 설비가 되어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예, 자동화재 탐지 설비냐, 그렇지 않으면 비상 경보 설비냐라고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예. 비상방송설비라고 있어요. 비상방송설비. 자, 비상방송설비는 뭘까요? 예. 우리가 첫 번째 있는 그림이 비상방송설비입니다. 비상방송설비는 우리가 유념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예, 마이크가 달려있죠? 예. 우리가 가끔 뭐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관리소에서 어떻게 해요? 마이크 대고선 안내방송하는 경우도 있죠. 예. 만일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아마 분명히 화재에 대한 방송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일반적으로 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예, 화재가 났을 때는 예, 방송 설비를 통해 가지고 화재를 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비상 방송 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자동 화재 속보 설비라고 합니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뭘까요? 네. 자동화재 화재 속보 설비를 잘 보시면요. 이 그림입니다. 이 사진인데 이 앞에 뭐가 있는 걸 보여요? 다이얼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어디로 이거를 통보해 주냐면 소방관서에 예, 소방관서에 화재가 났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 것을 우리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하나의 경보 설비죠. 그죠? 예, 그래서 소방서에 도움을 구하거나 또는 소방서에 알려서 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통합 감시 시설. 예. 그래서 통합 감시 시설은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하나의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통합 감시 시설이다. 또는 뭐 중앙에서 어떤 뭐 방제실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예, 설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시면 누전경보기가 나옵니다. 누전경보기. 이 앞에 있는 게 누전경보기 사진입니다. 예. 누전경보기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누전이 생겼을 때 예, 경보를 해주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예, 누전이 생겼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 화재는 대부분 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전이 생겼을 때 일단 경보를 해서 예, 거기에 부분을 좀 뭐 차단을 하든지 또는 고칠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이 예, 누전 경보기 할 수 있는 예, 경보 하나의 방식입니다. 자, 아홉 번째 보면은 가스 누설 경보기라고 나옵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 우리가 이제 용어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예, 경보하는 설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예, 가스 누설 경보기입니다. 이거는 뭐 산업체나 건축물이 큰 곳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가스의 설비가 좀 크던지 또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가스 누설 경보기를 예,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가 경보 설비가 되었죠.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두 번째 비상 경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에는 비상 벨 설비가 있고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각 경보기. 그렇죠? 시각 경보기가 있고 네 번째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렇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비상 방송 설비. 그리고 여섯 번째 자동 화재 속보 설비. 그리고 일곱 번째 통합 감시 시설. 여덟 번째 누전 경보기. 그리고 아홉 번째 가스 누설 경보기. 이런 것들이 경보 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피난 설비를 좀 보시면 자, 피난 설비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피난 설비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이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대피를 해야 되죠. 그렇죠? 대피하기 위한 어떤 기계나 장치들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피난 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피난 기구가 나옵니다. 예, 피난 기구. 피난 기구에는 지금 우리 교재에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피난 사다리, 그다음에 두 번째 구조대, 그다음에 완강기.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피난 사다리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예, 뭐 2층에서 화재가 났다면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 형태의 것을 말하겠죠. 구조대는 어떤 겁니까? 예, 아마 이제 어떤 경우에 보시게 되면 무슨 자루처럼 돼 있는 게 보여요. 자루처럼 돼 있는 게 설치가 되고 거기에 안으로 이제 몸을 넣어서 그죠? 우리가 대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구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완강기. 완강기는 이 사진에 있는 게 이제 완강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완강기라는 함이 여기 있어요. 함이 있고요. 거기 예 완강기 대가 있습니다. 구조 건축 구조물에 예,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열어보게 되면 예, 여기에 걸 수 있는 줄이 나오게 됩니다. 몸에 예 착용을 한 다음에 예, 줄을 타고선 아래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완강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밖에 예, 피난 기구들이 있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명 구조 기구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 기구. 우리가 화재가 났는데 무작정 대피하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피하는 구간이 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예, 인명구조기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방열복. 방열복이 뭡니까? 예, 뜨거운 이제 어떤 화재가 난 구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기 호흡기. 앞에 있는 게 이제 공기 호흡기 함인데요. 아마 이제 많은 경우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예,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매연이라고 그러나요? 뭐 가스, 예, 유독 가스를 우리가 흡입해 가지고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예, 공기 호흡기를 착용을 해서 대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기 호흡기인데요. 우리가 아마 지하철이나 이런 데 예,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공 소생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명 구조 기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피난 설비는 예, 이제 유도등입니다. 유도등.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도등은.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알겠지만, 아, 유도등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라고서 이제 공부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유도등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아, 유도등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구분을 정확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가 뭐 통로 유도등인지, 뭐 어떤 것이 유도표지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시험에도 예, 그렇게 나와요. 예,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우리 찾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피난 유도선. 예, 피난 유도선. 아, 뭐 여기 사진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피난 유도선은. 없지만은 벽에 이제 부착돼서 화살표 방향으로 진해, 대피할 수 있도록 예,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피난 유도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난구 유도등. 여기 용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난구라고 돼 있어요. 피난구니까, 예, 피난구를 이야기합니다. 피난구, 예, 문 위에 달려있는 유도등을 우리는 피난구 유도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 유도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로 유도등 이렇게 나오죠? 통로 유도등. 지금 이 사진 안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게 통로 유도등입니다. 예, 통로 유도등. 그래서 우리가 통로에서 중간중간에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흔히 뭐 복도라고도 이야기하죠. 예, 복도나 통로에서 볼 수 있는 유도등. 대피할 수 있는 방향을 예, 확인해주는 예, 유도등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객성 유도등이라고 하죠. 예, 객성 유도등은 여기에 있는 게 객성 유도등입니다.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나요? 예, 아마 예, 영화관이나 그렇죠? 예, 뭐 관람장 이런 쪽에 가 보시면은 예, 이거 객성 유도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유도 표지. 예, 유도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대부분 이런 것들은 전원을 넣어서 점등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흔히 뭐 야광이라고 얘기하게 하는 그런 형태를 해서 예, 어떤 작은 불빛에 의해서도 예,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하도록 벽에 부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피난 설비로 볼 수 있는 네 번째 부분이요. 비상 조명등과 예, 휴대용 비상 조명등입니다. 비상 조명등과 휴대용 비상 조명등. 앞에 있는 게, 앞에 사진에 있는 게 비상 조명등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정전이 발생을 하게 돼요.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점등을 해서 대피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예, 아마 이 강의실 안에서도 또 화재가 난다? 그러면은 대피로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 비상 조명등을 켜게 되면은 예,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전지.
예, 축전지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평상시에는 축전지를 계속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이 되면은 전원이 이제 끊어지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축전지에 의해서 이게 켜지도록, 램프가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램프가 두 개 이상, 보통 두 개 이상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뒤에 거, 휴대용 비상조명등. 예, 휴대용 비상조명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랜턴입니다, 랜턴. 예, 랜턴이고, 이 안에는, 예,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건전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흔히 우리가 건전지가 쉽기 때문에, 예, 건전지로다가 설비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종류, 우리 네 번째로 가게 되면, 예, 소화 용수 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화 용수 설비는 뭘까요? 예, 거기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이다. 그럼 물을 공급하는 것도 소화 용수 설비가 되고요. 그렇죠? 또 물을 저장하는 것도 소화 용수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화 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 용수 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 소화 뭐 펌프가 밑에,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화 펌프가 있다 그러면 뒤에 뭔가 물이 있어야, 그죠? 소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 물탱크 같은 것이 있죠? 예, 여기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화 용수 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현장에서는 우리 저수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물이 있으니까 물을 사용해서, 예,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 예, 옥상층에, 예,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소화 용수 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시죠. 다섯 번째 보면은 소화 활동 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화 활동 설비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자,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설비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뒤에도 중요합니다. 인명을 구조하는데, 예, 하는 설비. 그죠? 이거에서. 그래서 여러 형태가 소화활동 설비에 들어가요. 책에 우리 보시면 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죠? 예, 여섯 가지가 소화활동 설비의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이제 재연 설비, 뭐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 재연 설비가 나옵니다. 재연 설비. 자, 재연 설비는 뭘까요? 예, 우리 이제 표현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연기를 없애는 거. 그렇죠? 연기를 없애는 설비를 우리가 재연 설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연기를 빼내는 건 참 좋아요. 예, 연기를 빼내는 건 좋은데, 연기를 뺀다는 건 어떻게 돼? 다시 연기를, 뭔가 공기를 집어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연 설비에는 공기를 빼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를 집어 넣는 것도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재연 설비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 설비 두 가지 사진을 여기, 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통 건물의 내부에 복도나 계단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기가 들어가는 건지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재연 설비로, 예, 사용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예, 조리 계단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하면서, 예, 사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재연 설비로 사용되는 게 창문이에요. 창문. 창문이 다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기, 공기가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창문을, 예, 여닫는 것도 재연 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전동식입니다. 지금 현재 그림에 사진에 전동식으로다가 창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두 번째, 연결 송수관 설비. 우리가 아까 뭐 그 옥내 소화전 설비도 이야기했었어요. 옥내 소화전 설비도 역시 물을 뭐 퍼서 올려야 되는 장치죠. 그래서 그런 관 설비를 우리는 연결 송수관 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 아마 이 그림은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건축물의 입구에, 그렇죠? 입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는 연결 살수 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이런 형태로 배관을 한 거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비상 콘센트 설비, 이렇게 나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를 잘 아시는 게 맨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단기가 앞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콘센트 설비가 이제 두 개 달려 있습니다. 요 한 세트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 세트.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소화전에 이제 부착하기도 하고 또는 비상 콘센트 함 안에 이게 부착되기도 합니다. 이 어쨌든 비상 콘센트 설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예.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뭡니까? 분명히 아마 건물 안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전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흔히 그게 이제 지하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 정전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통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등이 아마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예. 예. 우리가 통신 설비를 갖춰가지고 소방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소화 활동을 할 때 소방관들이 예. 무선으로 된 설비를 가지고선 우리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소방관들 옷차림을 이제 복장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무전기가 달려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게 돼요. 예, 그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무선 통신 보조 설비입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 특히 지하층에는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해서 예, 나중에 혹시나 있을 화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예, 무선 통신 보조 설비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동축 케이블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모양은 TV선하고 비슷하지만요. 예,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누설 동축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이고요. 요거는 예, 분배기라고 합니다. 역시 얘도 이제 통신 설비이기 때문에 어떤 전파를 증폭해 주거나 또는 이제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건데요. 예. 요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분배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무선 통신 보조 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연소 방지 설비라는 게 있어요. 연소 방지 설비. 아마 이거 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연소 방지 설비는 보통 예, 지하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지하구. 그 땅 속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히 뭐 전력 라인이나 통신 라인 같은 거를 이제 지하에 매설할 때 사용하는 전력구나 지하구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소화 설비입니다.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라고 해서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지하 쪽에 설치를 해서 소화를 진압하거나 또는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연소 방지 설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봤어요. 소방시설의 종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보실 거는 이제 다섯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요. 다섯 가지 분류된 것 중에 소화 설비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예, 우리가 좀 잘 구분할 수가 있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것들이 또 소화 설비에 있는지도
또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례로 이런 겁니다. 뭐 다음에 소화 기구 중에 포함되지 않는 건 뭐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뭐 1번이 소화기, 뭐 2번은 뭐 투척용 소화용구, 3번은 자동확산 소화기, 4번은 뭐 스프링쿨러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소화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건 스프링쿨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잘 해놓으면은 시험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경보설비도 9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9가지. 물론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비상경보설비나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이 이제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유념하시면 되고요. 피난설비는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난기구에는 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종류가 많은데 이제 유도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용수설비는 두 가지가 있죠. 상수도 소화용수설비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화활동설비 여섯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재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그 다음에 연결살수설비, 네 번째 비상콘센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선통신보조설비, 여섯 번째 연소방지설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전기 부분에서 재현 설비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또 비상 콘센트나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더 유념해서 보신다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소방 시설의 종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